발로 소개해서 이어서 가야죠. 이어서 갑니다. 이번에 월요일에 이제 휴방하고 댓글 많이 달렸더라고요. 발로 스케이트 쪽에서도. 보통 이제 저번에 장르 리스트 때는 그렇게 많이는 안 달렸는데 꽤 달렸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물어봤던 게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우선 제가 이제 얘기를 안 했었나 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마법이 있잖아요. 이제 버프 마법 계열이 있고 액티브 계열이 있죠. 마법이 이제 두 개씩 들어간 데가 있고 하나씩 들어간 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보고 마법이 하나 들어가서 마법을 기억만 해주면은 몇 번이곤 쓸수 있다라고 이제 착각을 하셨나 본데, 마법을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해주면은 여기 이제 사용을 한 마법이 색깔이 이제 다시 어두운 색으로 변했죠. 이러면 이제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루를 쳐줘야 됩니다. 하루가 아니라 한번 이제 눈을 감아서 재워줘야 돼요. 그래야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잡몹들 같은 거 잡을 때 일부러 버프를 안 쓰는 겁니다. 잡몹을 잡을 때 이제 버프를 미리 쓰고 다녀라 라는 말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필요할 때 버프를 쓸 수가 없겠죠. 사용 제한이 달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전투 전에 버프를 쓸 때가 있고 전투 도중에 쓸 때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어봤었는데 답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전투 도중에 쓸 때도 있고 전에 쓸 때도 있으니까 전투 전에 쓴 거는 적중에 이제 마법사가 없어서 쓴 거고, 적중에 이제 마법사가 있으면은 이제 인퀴지터의 능력으로 마법 해제를 쓰거든요. 적이 이제 허상분이나 돌피부 같은 거 쓰면은 마법이 해제가 되죠. 이렇게 해제를 써주면은 보다시피 이제 우리 것도 풀렸습니다. 여기 하나단 힘이 풀려서 색깔이 다시 변했죠. 버프가 풀렸죠. 우리 게 같이 풀려버리기 때문에 이게 내가 이제 인퀴지터로 마법 해제 쓸 건데 내가 버프를 입고 들어가면은 다 풀려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버프를 안 입고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법 해제를 안 쓰게 되면은 저번에 이제 체스판에서 퀸이나 비숍이 정신 이상 마법을 걸었죠, 과격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 명이 이제 전투 불능이 됐고 오랜 시간. 그리고 이거 뭐냐? 그리고 그 악마 기사가 화염구 같은 걸로 과격 데미지를 넣었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강력한 마법이 나오기 때문에 마법 해제를 해서 법사를 먼저 점사를 해서 죽여야 돼요. 실제로 계속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법사에 대한 약간 위기감이 없나 본데, 원래 굉장히 법사가 위험합니다. 그렇게 다 죽여왔기 때문에 아직 그런 이제 법사의 고통을 못 봤기 때문에 마법 해제를 잘 써준 거죠. 아이, 마법 해제 하면 우리 것도 풀린다고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답답하다고 약간 이제 여러 게임 영상이나 저 그럴 텐데 여러분들의 이해도가 낮아서 답답한 겁니다. 자기가 이제 게임에 대해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게임을 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알아가는지 그 과정을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인퀴지터처럼 이렇게 이제 지능이 낮거나 이해도가 낮으면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조바심이 나고 답답하겠죠. 답답한 댓글을 이제 프로게이머 영상에서 많이 달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보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제 게임을 잘해서 답답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 이해를 못해서 답답한 거죠. 이 답답충들 진짜 자기가 다 맞는 줄 알아. 그리고 시프 되게 많이 달렸는데, 이거 시프 안 써도 엔딩까지 갑니다. 엔딩을 전에도 봤어요. D&D 게임 하면 시프 안 쓰고 거의 다 봤어요. 여러분들 시프를 써서 함정 제거하는 방법을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시프를 싫어해서 안 쓰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 작년에도 달렸는데 계속 달려. 발루스 게이트를 일단 가도록 하죠. 다리를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다리로 가겠습니다. 천천히 걸어가죠. 답답하다고 댓글 다는 사람들은 제가 이제 남들보다 약간 똑똑한 줄 아는데 여러분들 이해도가 낮아서 여러분 멍청해서 답답한 겁니다. 제가 이제 달고 있으면은 답답할 일이 없겠죠? 이 사람이 어떻게 어떤 이벤트 후에
뭘 알게 되겠구나. 다 이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원래 고인물들이 뉴비들은 답답하다고 안 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고이게 될지 아니까. 근데 말이야, 항상 불타오르고 있어 보면은 뜨거워 뜨거워. 어우 요즘 너무 에너지가 없는데? 이 다리 드디어 건너네요. 둘락의 탑이 오래 걸려서 몇 화만에 건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벤트 반 찍게 됐는데 드디어 발더스 게이트에 나오는 이제 발더스 게이트에 들어가는 거죠. 2에서는 이런 큰 도시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런 데는 이제 구역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워낙 커서 볼 게 많습니다. 플레인스케이프 토먼트도 이런 데서 시작을 했죠. 개인적으로 저런 데서 시작하는 거는 안 좋게 생각을 해요. D&D 게임을 만약 처음 하는 입장에서는 정신이 없기 때문에, 나는 플레인스케이프 토먼트로 처음 접했기 때문에 캔들킵 스카라네. 자네 일을 바꿀 필요는 없지만 이벤트도 많은데 읽을 게 많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게 우리였어. 걔 간식 좀 먹이고 올게요. 잠깐만요. 세상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간식을 줬는데 그냥 누워서 먹네? 독한 놈 저거. 살에 들리려고. 사람 믿기 어려워. 나를 위해 그런 일 해줄 의향이 있는가? 관심이 있어. 먼저 알아둬야 될 거야. 우리는 최근 해안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배우러 아이온스론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시길과 클러고드 강산에서 우리는 아이온스론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만족 살게 되는데, 이제 앞날에 그대 좋은 징조로 보이지 않았어. 도적 얘기는 계속 나올 것 같으니까 제가 발더스 2에서 도적을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클러고드의 도적 동료가 있긴 한데 혼돈 선으로 지금 추가하고 싶진 않고, 저번에 써봤기 때문에 그건 일 새로운 빛을 추구하는구만. 아 힘들어. 그 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면밀히 조사할 것을 약속하겠네. 난 자네들이 세븐선즈 건물로 침입하여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아왔으면 좋겠네. 조사는 은밀하게 진행하도록 하게. 난 이 작전이 너무 많은 잡을 일으키는 것을 원치 않네. 대가로 2,000원을 주겠네. 건투를 비네. 병영에서 만나게 라고 하죠. 갑시다. 말 구경해야 되는데 왜 자꾸 말을 거는 거야. 여기선 할 게 많기 때문에 천천히 보도록 하죠. 너 동료였냐? 얘 기억날 것 같아. 얘 못생긴 드워프였을 거야. 그.. 어? 이 드워프가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 전에 얘 썼었거든요. 아직 안 정했는데? 능력치만 볼까 한번? 아 왜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중립이죠? 이제 환영술사고요. 정신상 같은 계통 말이 쓰게 되는 녀석이죠. 말 안 걸어 갈 거야. 지금 멤버 너무 좋아. 드디어 발더스 게이트에 도착을 합니다.
wanderer. Stay thy course a moment to indulge an old man. 안녕한가? 다시 교차니 놀라운 우연이구만. 게다가 이렇게 큰 도시에서 말이야. 내 피뚤어진 농담 따위에 백해 시간이 엄뜩한 눈빛이로군. 왜 왔냐 여기? 첫 번째 대답이 거절이야. 두 번째가 야, 첫 번째 대화가 디스야. 하도 많이 만나서. 뭘 알고 있는 거야? 오랜 친구였어.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난 내 갈 길을 갈 거야. 눈앞의 일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어. 엘빈스터가 나타났다. 나오죠? 보다시피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도시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다채롭습니다. 너는 아이템을 먼저 구하도록 하죠. 운 좋은 아일로 느낌이 쎄한데? 양손검. 아, 놀랍게도 인센터가 안 된 걸 팝니다. 지도 뭔지 모르는 걸 파는 거예요. 대단하죠? 웃기네 이 게임. 결계석을 못 팔잖아. 아, 너무 아이템 없다 인간적으로. 가자. 미개하구만. 근데 왜 이렇게 오늘 신나했지? 사실 하도 오래전에 해서 잘 기억이 안 나는 관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우 속쓰려. 아, 돈가스를 사서 먹었는데 왜 이렇게 돈가스가 맛이 없는지. 아, 싸길래 그냥 샀더니. 아, 싼 거 먹으면 안 돼. 아, 아니 무슨 엄청 큰 거를 3,000원에 팔길래 뭐지 하고 먹었는데 아 진짜 더럽게 맛없더라. 소스 맛으로 먹었지. 어, 주점이죠? 아마 이제 큰 도시기 때문에 주점은 이제 만남의 광장이고 판매는 안 될 겁니다. 왜 묻는 거야? 응? 그냥 호꼬불은 죽여달라고 얘기하고 가는 거야? 웃기는 놈이네. 당시 대부분의 손님들이 자신들을 보호할 준비가 잘 되었다고 필요하다면 주유도 그렇게 할 거야. 뭐 필요한 거 있나? 그쵸, 이제 판매가 안 되죠? 나 둘러볼 거다 둘러보다가 막히거나 그러면은 도둑놈이니? 말하는 게 뭐야? 꺼져라. 외상으로 해주도록 부탁하겠다. 아니 길에서 자지 볼. 아 맞다. 아, 나가야 되지 흥비형 때문에. 야 그러면은 무조건 이제 숙소 가야 되네. 노숙자가 있을 수가 없네. 흥비형이 다 막으니까. 어 지하로 들어가 버렸네요 실수로. 이렇게 이제 대도시에는 지하도 있습니다. 믹필리 대화 걸어볼까? 이렇게 이제 여행하면서 구경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런 맛에 게임하는 거죠. 이 옛날 게임에 이런 이제 여행을 하면서 대화를 걸어나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 정말 좋지 않습니까? 아 저 왜 이렇게 속이 쓰리냐? 약이 안 받나? 어우 야 요술 잡화점 지금까지는 없었죠? 할배저 드림. 이름이 약간 이름으로 드립치는 건가? 어디 보자. 아르키온과 램프레.
오들리니안이라는 사제가 오래되었으나 사선다툼을 하고 있는 두 강력술사에 대한 이상한 경고의 말을 들려주었다. 그들 이름은 아르키온과 넴프레이며 나는 발더스 게이트에 있는 동안 그들 사이에 일에 관여하지 말라는 충고를 받았다. 관여하라는 거죠? 가지고 좀 봅시다. 탈곡기 이름 좀 봐. 다트 생가주. 아, 잠깐만요. 세이브 한번 때리고요. 어, 의외로 바로 이제 이런 걸 때려버리네. 변종금 심해 다트, 기절 다트, 화살. 어, 화살 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살해 화살. 오우거 마법사를 살해한다. 아주 웃기는 거 많어. 불꽃 화살. 어, 괜찮은 게 있네요. 야, 이건 이제 물약도 파네? 어, 진짜 많죠, 물약? 야, 드디어 이제 마법사의 마법이 풀렸는데 잠깐만요. 어제 아이고 휴방할 때 그렇게 조용하더니 내가 방송하면은 컴퓨터로 노는 줄 알고 엄청 짖나봐. 이제 레벨이 7에서 8 정도 되기 때문에 애매한 스킬 쓰긴 좀 그렇고 확실하게 이제 쓸 수 있는 스킬 쓰는 게 낫겠죠. 얼음 폭풍 같은 건 이제 강력으로 하늘에서 얼음이 떨어지는 기술인데 은근히 좋아요 이런 초반에는. 그리고 소형멜 분석이 보통 저는 주력이라고 봅니다. 룬꿀룸에 플러스 5점을 받으면서 원거리 무기로 취급이 된다. 얘도 이제 투척이 되는 건 슬링 같은 식의 공격을 하죠. 얘가 사야 되니까. 아유, 이거 그냥 팔자. 가치관도 팔고 다중에 다시 사. 일단 멜프는 있으면 좋으니까 구매하고요. 일본 기본 공격보다 훨씬 세기 때문에 주문 회피. 아, 너무 다양성이 없는데? 연구도 없네? 이거가 이제 가치관파 공포저항 허상분신 아직 말이 아래 맞네. 검술 약화강선 화염구. 화염구가 이제 그거였죠? 그거 아까 탄 거 그건데 번개화살. 사실 개인적으로 번개화살 자체는 이제 번개 내성을 줄 수 있는 아이템이 많거든요. 완전 면역시키는 거 그런 게 있으면 번개 그냥 막 난세해버리면 되는데 지금 쓰기엔 조금 부담이 크고 염구를 써서 이제 후위가 많으니까 전열 둘만 컨트롤 싹 해줘서 먼저 염구 받고 시작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잡몹들 제거할 때 좋고. 염구 하나 가져가겠습니다. 아까 염구 그걸 하나 팔았기 때문에. 현어 혼란 혼돈 태양 불꽃 이제 자기 주변에 화염 공격을 하는 거죠. 악마 기사 그것도 썼던 것 같은데 지금은 당장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감염 저주 제거 상급 저주 여운갑주. 아 불꽃 마법봉 파네. 어 되게 비싸. 천상의 마법봉 화염 강타. 딱히 그렇게 살 건 없다. 의외로 사제 기술은 뭐 자동으로 나오니까 필요도 없고 어, 두 개만 사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빨리 가죠. 아, 자리 뜰 일이 많네. 2층에도 판매하는 사람이 있나? 2층에 없겠지? 가봐. 계단 여기 왜 끊어놨대? 책 가져가려고? 아래에다 책을 설치했지 뭐하러 위에 설치했대? Right, 우리 공간에 침범했군. 난 가게에 온 손님이야. 유식한 논리 보여줘 고마워. 이제 도망쳐 보시지. 미쳤냐? 이렇게 이제 법사가 나오게 되면은 마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아 바로 선빵을 갈겨버리네? 진짜 보호도 안 하고 그냥 죽이면 되죠? 어 그냥 죽이면 되죠. 버프 걸 것도 없죠. 그냥 때려 죽이면 되죠. 아 어디 보자. 그냥 때리면 이제 주문이 방해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때리면 됩니다. 아 이렇게 죽이면 되죠. 야 연구지팡이? 반지까지? 나 이거 나쁜 짓한거 아니지? 쟤네가 먼저 덤볐어. 몰라. 저거 거미 뭐였나? 거미 소환 같은 거였나? 어, 거미 산란. 야, 20% 확률로 두 마리까지 나오고 조종을 받는다. 지금 레벨이 몇이야? 8레벨이죠? 다음 레벨이면 이제 9레벨께 나오는 거네? 조금 애매한데 그러면은? 거미산란 거대 거미 너무 약해. 칼날 거미는 돼야 되는데 너무 약하다 지금. 언제까지 돌아다닐지 모르겠지만 공포 걸린 거 같죠? 강력으로 공포 제어가 없기 때문에 네가 갖고 있었나 공포 제거? 그럼 뭐 어쩔 수가 없지. 기다립시다. 아이고. 불렀나? 야, 도서관에서 공부만 하는 놈들이라 그런지 그냥 때려 박아버리네 바로. 누가 먹었는데? 아 얘가 먹었어? 왜구만? 가져와봐. 화저 화저 냉조 넘겨줍니다. 반지 살짝 기대된다. 이건 당연히 연구지. 어, 연구고요. 아, 지팡이 쓸수 있는 애가 하나는 더 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안 일했나 봐. 어릿광대의 어리석음. 저주의 특성을 알아서 유복하게 살았다. 어? 아, 은신과 민첩 주문 시전 실패. 아, 그지 같은 거 나왔네요. 자, 빨리 세이브하고 배웁시다. 배웠고, 배웠고. 너무 귀찮게 만든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야, 읽었으면은 외워야지. 어떻게 읽고 외웠으니까 버린 거 아니야. 어떻게 버릴 수가 있냐, 못 외웠는데? 이해를 못해서 짜증나가지고 버린 건가, 찢어버린 건가? 아, 공부법처럼 이제 외우고 입에 먹어버렸나? 아, 이해가 안 된다, 진짜. 가자. 좋은 전투였어. 칼리드! 아, 너무 허약하시다. 잘라고 이러냐? 어, 너왜 이렇게 무겁냐? 가자. 빨리 결계석 팔아야 돼. Right, what's this then?
동합시다. I'm on it. 여기도 지하로 내려가는 게 있었던 걸로 몰랐는데. 니클로스 대화 한번 걸어보죠. Yeah, stop a moment. I've got a word or two you need to hear. "화내지 마. 요구한 게 아니야. 그냥 농담한 거야. 무슨 기계가 두 개라고 얘기한 것 뿐이라고." 파푸스라고 하면 된다고? 갑시다. Hi, friend. "파푸드라 그랬죠?" 이 들어올 때마다 한 번 했으니까 이제 면제 되는 건가 나는? 자, 갑시다. 여길 거 아니야. 아, 너무 복잡하다. 네가 가라. I'm on it. 괜히 싸움 날 것 같은데. 가자. 다 같이 가자. 분위기 쎄하다. If none are better. You rang. Sorted. 알카토스 레이븐스카 티블드. 야, 함정이 있네. 레사르, 레드 엣지. 하나씩 걸어보죠. Welcome, my little friends. Please relax and keep your weapons at your sides. 도박힘이겠지. 발더스 게이트 내가 이름을 모르는 사람 거의 없으니까 자네는 이곳에 온 지 며칠밖에 안 되지. 꽤나 소동을 일으키는 것 같군. 놀라운 열정이야. 내 조직에 요절하게 되는 흔한 원인이지. 나는 네 부하한테는 겁나지 않아. 아, 졸라 잘난 척한다. 야! 어, 씨, 바로 높 밖으로 들어오네? 야, 나 회복 안 돼 있는데? 이런 독한 놈들.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 이 정도 여스들은 손을 좀 떼고 싸워도 이길 수 있지. 방어 좋았을까? 전투 일단 쓰고. 너가 방어 좋아 있냐? 방어 좋아 없네. 너 그냥 때려라. 이리 와봐. 야, 무슨 불러놓고 바로 시비를 때려. 크게 놀아. 빨리 무슨 마법 쓸지 모르겠어. 그렇지. 다음 거 쓰려면 이제 텀이 있다는 거죠? 자일이 일단 자일. 아니 아니 아니, 이거 방어 써. 방어 쓰고. 근데 너 힐이라도 좀 넣을 걸. 내가 좀 심했네. 좋아, 반짝가루 썼냐? 아, 썼네? 반짝가루 내가 뺐었나? 감속 한번 때립시다. 저 감속 됐죠? 다 이랬고요. 야, 뭐냐 이제. 야! 가서 아웃패치 뿌리고 와. 다른 애들 다 도망가게 하고. 어, 뿌리고 2, 3, 4, 5, 6 꺼져. 야, 이런 애들은 풀로 싸울 필요도 없다. 풀렸죠? 불검이야, 불검. 좋아요. 왜 덤빈 거야? 보호망토겠죠? 좋아요. 적색 광패 나왔고요. 옆에 있던 녀석은 건들지 않겠어, 일단은. 어차피 적일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 근데 곳에 오우거 두 오우거를 소환해버렸네. 하나 뺏겼지만.
이게 뭔 만행이냐? 후사미 잘 가시고요. 후사미가 경치가 더 많네. 일로 와봐. 아, 뭐 허접해 이렇게. 여기 잘 수 있지 않을까? 에이씨. 나약한 놈들. 나 그냥 나간다. 입구에 한 놈 있을 거 아니야. 전투 전에 쓰는 거랑 전투 전에 버프 걸어서 답답하다 그러는데? 난 똑같은 거 같은데? 뭐가 답답해? 이겼잖아. 사실 답답한 애들은 정말 답답해 답답한 게 아니라 트집이 많아. 보면 약간 말도 안 되는 이유야. Right, what's this then? You right, what's this then? 여러분들이 말할 때 약간 말에 논리가 없으면은 사람들이 수긍을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게 있어. 기왕 좀 삽시다. 대도시에 왔는데 그지처럼 살 수는 없죠. 앞으로 이거는 이제 사회생활할 때도 중요하기 때문에 뭐 필요한 데 있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꺼지는 게 좋을 거야. 날카롭구만. Sorted. Right, what's this? 그쵸. 얼마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교훈입니까? 내 게임 플레이를 보는 건 아무 도움도 안 되지만 내 말을 듣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가끔 이제 학생이나 백수분들은 상인들 사회성이나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사일런스의 가게. 들어가봐. 가게였어? 왜 로그가 있냐? 아, 로그 하고 있는 거 너무하지 않냐? 로그가 이런 데 있어. 감옥에 있어야지. 무림매 플러스 원. 무림매는 이제 다 플러스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야, 탄환 많네. 탄환 사도 되겠는데? 300개면 얼마야? 2,000원, 6만원, 6만원. 별로 안 되네? 이제 감정에서 때리지 한번. 내가 결계석 팔 수 있나 쟤한테? 마비. 오. 아 이걸 못하네. 내가 사가봐. 그냥 어차피 별거 없잖아. 그냥 팔아버려. 팔려보겠어. 판매해줍니다. 아 마법봉이 18발이네요 이거는. 그리고 너 스킬에 좀 수정 좀 하자. 가속이 감속. 아 너무 좋은데? 솔직히 3레벨은 좋은 거 많아. 4레벨 가속이 생기면은 그때 빼던가 하죠. 4레벨 가속이 있나? 5레벨 가속인가? 5레벨 가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 돈 건가요? 킥시어간, 도둑길드, 요술잡화점, 엘프성 주점, 무기, 무기 상점 있었네. 여기까지 이제 밝히고 이동을 하도록 하죠. 아, 이런 거 둘러서 보는 맛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까먹을 때쯤 해야 돼 이런 게임은. 이거 다 하면은 애매해. 기억 나도 왠지 한 번 더 들어가 보고 싶어지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내가 보지 못하고 넘어간 게 있지 않을까 하면서. 예쁘게 싹 다 밝혀줘야지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죠? 무기 좀 갑시다. 근데 애지간에선 괜찮을 것 같아. 둘락의 탑이 난이도가 훨씬 높았던 것 같아. 사실 메인 진행하면서 둘락의 탑만큼의 적은 잘 안 나오니까. 말츠 뭔 놈이 가게가 이러냐. 가게 같아 보이지 않냐. 집도 안 해? 야 이게 뭐냐. 아이씨. 실망이야. 손절. 2층 올라갈 것도 없어. 가게 뭐 써놓은 것도 없어. 지만 가게야 지만. 갑시다. 이동합시다.
다음 맵으로 가죠. 야, 진짜 넓지 않습니까? 조금씩 가는데. Right, what's this then? 이런 거는 보다 보면 좀 지쳐요. 빨리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다 들어가진 않고 훑어서 봐야지. 너무 장인전신 깃들었어. 이거 다회 채용이야 솔직히. 처음 하면 짜증나. 이렇게 많으면은 대사 읽을 것도 많고 NPC도 많으면은 맵이 다 기억이 안 나고 이렇게 많아버리면은 한번 딱 돌아보면. 야, 다행히 맵은 좀 잘라놨어요. 상점 있었죠? 상점 먼저 갔다 가자. 내려갈 거니까 어차피 여기 두르고. 아직 내가 만족할 만한 상점 없었어. 야, 뭐 써놓는 거가 있어야죠. 여기 써놨냐? 참나, 안 보이는데 써놓으면 어떡하냐? 간판을 저기 안에 넣어놓으면 어떡해. 대체 이런 애들 왜 만든 거냐? 살 것도 없는데. 걸개석을 사는 데가 없네. 결과석이 안 팔리나 일반적으로? 가보자. 구석에다 박아놨다 야, 입구를. 예언자 각시르 여간지기. Right, what's this then? 여간지기. My rooms are the best kept on the sword coast. 다시 별거 없죠? 예언자부터 갈까? 바실리스크 속으로 너는 스팸 보석관을 발견할 것이다. 그걸 나에게 가져와라. 최고의 중앙급 사자인 사일라라고. 레이라 그게 누구야? 오, 이런 시간 좀 보시오. Stop picking your nose. 알았어, 알았어, 갈게. Go on, man. 잘했어. 장문의 대화를 했으면 짜증났을 거야. 날 잘 아는구만. 야옹. Right, what's this then? 미쳤냐? 뭐 이벤트가 이러냐? I don't want to go to school, mommy. They call me stinky. 이게 미쳤나? 이벤트 있는데 죽이면 안 되나? 그 아무도 안 오지. 입구 잘 지키고 있어. 1대1로 보내버려. 힘의 차이를 느끼게 해줘. 자다 일어나서 잠옷으로 칼 하나 들고 덤벼. 건방지게. 난 널 죽이지 않을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죽였다. What you want? I've done had enough of this. Sorted. Yep, I've done had enough of this. 아니야, 아니야, 이거 그냥 풀어봐. 됐네. 가자, 가자. Right, what's this then? I've done had enough of this. 괜히 왔잖아. 건 받아. 플러스 1. 애매한 거죠. 판매용이지 뭐 이제는. 창고. 야, 창고 뜨네요. 이벤트용이겠죠? 들 건들지 않겠습니다. 이거 뭐야?
잡화점, 여관 겸 주점. 순수 여관도 있어 그러면은? 아, 그런 데인가 보다. 하긴 조용한 데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겠지. 여관에서 밥은 나올 거고. 아, 너무하네 진짜. 아, 뭐 이따위야 판매가. 이렇게 나눠놓지 마, 쓸데없이 파는 것도 변변치 않으면서. 짜증나네. 바텐더 할 말 없나? 유릭? 한 좀 때리자. 빵출 하루. 뭔가 했구만. 이동합시다. 아, 이거 볼 만큼 봤죠? 창고가 많구만. 어, 여기로 안 가죠? 끝이라 그런가? 그냥 어디로 나가던 가진다거나 안 되는군요. 올라갑시다. 저건 뭐야? 아무것도 아니고. 자, 하나씩 보죠. 색깔 변하니까 간대를 확실히 보고 갑시다. 어, 좁아. 갔다 올까 한번? 칼리도 너무 눈에 띈다. 귀족, 평민. 옛날에 이렇게 생긴 식당 있었잖아요. 어디 보자. 요즘도 있나? 어, 옛날에 어디였지? 가서 게랑 먹고 그랬는데, 게랑 생선이랑 횟집도 있고. 캐시를 말 거네? 아직 아니야. 창고. 관리인의 건물. 적당히 기억해뒀다가 한 번에 진행해야지 나중에 까먹고 왔다갔다 하다가 고통받거든요. 사실 여기 있는 캐스트 아무리 해봤자 둘라이탑에서 먹는 겸치하고 못 먹을 것 같은데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빠른 진행이 좋지. 창고밖에 없어. 부두잖아. 여기도 뭐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조팔린 여관. 욕하는 거 같네요. 중국 같기도 하고. 아, 그러지 마. 말아봐. 노동자다. 그보다 더하다. 차원문보다 더한 게 있다. 마법사의 수정구처럼 말이야. 이동합시다. 아, 궁금한데 어떻게 메인캐 먼저 때려버려야 되나? 근데 보통 이제 D&D 게임은 메인캐를 때리면은 서브가 진행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제가 처음에 아윈데 할 때 아, 메인캐 다 이제 적당히 정리를 해두고 마무리하기 전에 안 깨놓은 걸 깨야겠다 하고 했다가 아이언스론이다 여기죠. 메일이니까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했다가 빅년 먹은 적 한 번 있거든요. 못 돌아가가지고
힘들게 서브 제로 다 모아놨는데 못 돌아가서 못 깨고 세븐 션즈. Yes, I'm on it. 너희 상인 아니지? 괴물 아니냐? 괴물이 변신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 모르겠다. 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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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물 얘기 나오죠. 딱한 일이군. 다 괴물 아니었냐? 때려보면 알지 않을까? 진실된 눈 한번 탄다 한번 때려? 아 진짜 눈을 못 보나? Spit it out. Right, what's this then? 어떤 이벤트로 알게 된지 기억이 안 나네. Leave us alone, will ya? Nothing for you here. 뭐야 왜 자기가 드러내? 도플갱어는 경험치를 많이 줘서 개인적으로 좀 좋아합니다. 약하기도 하고요. 별로 안 주네요. 도플갱어는 뭐였더라? 종족이 뭐야 쟤는? 아 어디 있어? 남서부 지역에 있는 본부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어 그래요. 지하 있죠? 어 생각보다 내가 높게 있었구나. 밑에서 들어온 줄 알았는데. 넓은 맵이야. 아, 혐. 상인연맹의 저택. 잡화점. 아, 이거 잡화점, 저것도 잡화점이야? 이게 뭐 이게 왜 잡화점이야? 뭔데 이게 뭐가 잡화점이야? 오 웬일로 이것저것 판다? 철퇴 플러스 당궁 플러스 당근 플러스 하트 플러스 창건 플러스 언덕 파괴자. 야 이거 좋은데 삽시다. 웬일로 좋은 거 나왔죠? 돌려볼 만한 값어치가 있어요. 근접 애들한테 이제 언덕방에 이제 하나씩 주고요. 너도 신발 잘 끼고 있다고. 다 센데 지금? 꿀릴 게 없는데. 야 주인공한테 옮겨줘. 망사 한 번도 안 썼네. 또 악기똥 각인가? 야 망소 능력 뭐였지? 아 저거 하면 원거리 10에다가 방패 효과 맞는 거 아니야? 원거리는 면역이네 거의. 티악스. 아 동료죠. 아 내가 얘랑 착각을 했구나. 걔랑 걔 못생겼죠? 어서 꺼져버려. 플레이빙 피스트. 나 둘러보고 오고 싶은데 더 둘러보고 오겠습니다. 벌써 이제 한 반 정도도 안 돌았는데 불구하고 지겨워요. 어떻게 이거 I'm on it. Spit it. Sorted. Welcome to my humble establishment.
아, 이런 애들 때문이야. 별거 있지도 않으면서 씨, 장사하고 있는 애들. GS25시야. 내가 원하는 게 없다고. 잡다한 건 많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GS25시 많은 게 있으니까. 반대로 얘기를 해야지. 동네 마트야. 아파트나 이제 빌라 이름 달려있는 마트. 심각한 소식이구만. 이미 깨지 않았니? 갑시다. 다시 가서 죽이고 오자. 다 가야 되냐? 한 두 명만 가도 이기지 않을까? 하긴 두 명 가나 다 가나 똑같지 뭐. 갔다 옵시다. 이런 겸 저렇게 먹어봤자 많이 되지도 않아. 어우 얘 아래 세 명은 좀 땡긴다. 여섯 명을 다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레벨링이 되고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증자가 좋죠. 쟤 왜 스스로 밝히는 거냐? 해치워버려. 뭐야 안 죽었어? 잘했어. 저 도플갱어는 입고 있는 옷까지 전부 다 만들어서 입는 건가? 똑같이? 제법인데. 아침 정말 싫다. 그날 월요일 아침이 아니라 다행이야. 하루 지났기 때문에 좀 적응됐어. 월요일 아침 진짜 죽겠어 나. 월요일 아침까지는 푹 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안 됐다고? 나 다 제거했는데? 지하도 있었나? 아니면 3층이 있다던가? 아 여기 있네 나가는 데가. 다 죽여야겠다 야. 네, 생각 잘못했구만. 거부 걸고 그냥 다 쓸어버리자. 왜 가속 안 걸었어? 아 가속이 마법 매직 미사일 때문에 늦게 써졌구나. 아 불안을 못 걸었냐? 아 뭐야 야 됐어 쟤 하나 정도 상관없어. 가자 세븐 선즈 지쏘. 스카를 아시오. 말해주지 않겠나. 자입하기 시작했어. 장악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다 이제 상인들이 전부 다 이제 그거라는 거죠. 장악이 돼버렸다. 그럼 반대쪽 입구로 가야 되나? 여긴 아니잖아. 다 잡은 거 아니야 나? 세븐 선즈. 다른 데 세븐 선즈가 있나? 올라가 봐. 길 없는데?
차 잡음. 아, 느낌 쎄한데? 혹시 여기서 길이 있나? 지하로 내려가는 거 없죠. 올라가죠 그냥. 계속 말해봐. 나는 다 제거했다고 생각해. 지수 일지였을 거 아니야. 엘미스터네? 된 거 아니야? 어, 뜨질 않으니까 내가 알 수가 없네. 난 잡을 만큼 잡았어. 몰라. 더 없어. 더 있는지 없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할 거야? I am a man of my word. 어, 세 배를 주겠네. 명성 2에 6,000원. 밖에서 의논을 해보자. 메인이죠. 이거 바뀌니? 너한테는? 제수들이 못 듣게 하기 위해 나왔나봐. 길바닥에 듣는 사람 더 많아. 엘탄 공작이 만나고자 해. 나 버프 많이 소진했는데 지금. 난 그들 나쁜 짓 한다는 걸 알고 있어. 눈의 가시 같은 존재라고 하더군. 넌 아이언스루는 있어서 그대를 증오하고 있어. 그대에 관심이 있어. 그대 활동에 내 관심을 끌었지. 나를 위해 증거를 해내준다면은 2,000골드를 나누어 갖게 하겠어. 아까 6,000골드 받았는데. 어, 우리가 맞지 않는 것 같아. 어, 젠타림 사소 돌리기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다. 해석하구먼. 안 해. 애탄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이거 죽냐 이렇게? 와, 웃긴다 이거. 이제 싸우면 안 되냐? 나는 아이온스룸 가서 때려 부수면 돼. 뭐 젠타림이야. 그래, 젠타림이 맞구나. 가자. 난 다 때려 부수고 싶은데 그냥 힘으로. 정치적으로 싸우고 싶지 않은데. 아, 나는 지들이 불러놓고 나한테 난 꺼지래. 미친놈들이 둘러볼 수도 있지 자식들. 이거 어디가 있구니. 아, 여기서 내가 들어온 거구나. 일로 메인이 지금 갱신된 거죠 그러면은? 아니네. 가서 다 해치워버리고 알면 되겠네요. 각실 위치 알았으니까 항구를 일단 갑시다. 다시 좀 진행을 하면서 진행해야겠다. 나중에 가면 다 까먹겠다 이거. 어, 일로 가면 되나? 스팸 보석이라 그랬나? 보석 가지러 가죠. 창고에 있겠지 뭐. 아, 제발. 제발 길 좀 뚫어놔.
극혐이고요. 항구 가서 쓰론도 해치워버리자. 두 개 다 깨버리자 그냥 아싸리. 저것만으로 발루스 게이트가 이제 끝나지 않을 테니까. 발루스 게이트에 대한 이벤트가 사실 옛날에 기억이 안 나. 원래 이렇게 금방금방 게임을 잊어먹어 줘야지 다음에 재밌게 즐기는 거거든요.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아직 올라가지 마시고 항구로 가세요. I'm on it. 여기 항구 맞죠? 아이언스로 말고 그 보석을 가지러 가. 항구에 있는 스팸 보석을 갖다 달라. 근데 스팸 보석이 어딘지 모르잖아. 다 뒤져볼 순 없죠, 인간적으로. 창고 있냐? 아니, 창고에 있으면 창고에 있다고 얘기를 했겠지. 창고가 없으니까 얘는 뒤져보면 있겠지. 넌 일로 가고, 넌 일로 가고, 넌 일로, 넌 일로, 넌 일로. 찾아라 드래곤볼. 이거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저기 있을 것 같은 감각이 안 느껴지는데? 그나마 많아서 다행이야. 멤버 풍족해서 다행이야. 아, 야! 여기 아니겠지. 이렇게 된단 말이오. 오야 뭐야. 이거 하나만으로 지금 이득이야. 무슨 아이템인지 몰라도 마음에 들었어. 뒤지는 맛을 봤어. 스팸 보석 어딨냐? 뭐 해봐. 여기도 있네. 여기도 불러봐야겠다. 넌 일로, 넌 일로, 넌 일로. 미친 게임이 내부에 넣어놨나? 자, 막 할리드랑 모여봐. 발더스 게이트 스팬 보석. 아, 창고 안에 들어가면 나와? 그렇군요. 일단은 칼리드가 원 것부터 해결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못 찾았기 때문에 창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창고라고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타코 상승이야. 괜찮다. 순수하게 타코만 올라가네요. 니가 끼우는 더 좋지? 타코랑 피해인데? 달인의 유산. 민첩. 민첩 좋지. 타코 주려면은 이건 안 돼. 이거 써야 돼. 요런 애들 줘야겠죠? 파이터를 주는 게 낫겠죠? 원거리 그거 상승 어딨냐? 얘는 못 끼니까. 10타코 타코 녀석 내려가서 하나씩 들어가봐.
느낌 쎄한데? 이거 아니냐? 아, 반가워? 너 아닌가 보다, 야. 괜히 열었다. 아, 선량한 녀석의 집이었어. 남의 집문 해제해버렸네. 자, 마법으로 해제하면은 뭐 집문 박살나나? 그거 물리겠지 그러면은. 마법의 힘으로 조종을 해서 여는 거겠지. 내부에서부터 돌려가지고. 여긴가 보다. 바실리스크. 아 잠깐만, 야 바실리스크는 내가 마법을 장전해 와야 돼. 석화 마법을. 진짜 어떡하지? 아 나 석화로부터 보호 두루마리 있지 않나? 없네? 잠깐만. 그러면은 일단 가봐. 강력한 놈이야. 아! 여기서 잘 수 있냐? 푸는 녀석이 하나 있을 겁니다. 석화 해제가 있을 거야 따로. 석화로부터 보호랑 별개로. 너 갖고 있냐? 아 석화는 석화 해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너가 갖고 있니? 석화로부터 보호 말고. 보호 쓰고 잡을걸. 야 아침 여기네. 잘했어. 여기 여관 없는데 나 그냥 재워주면 안되나? 치사하게 이러지 말고. 우리 사이에. 그냥 전사 둘만 보내도 되잖아. 알았어 알았어. 아 독한 놈들. 여관 어딨어? 물의 여왕의 집. 여관 여깄다. 조팔린. 얘 여관이었구나. 창고가 아니라. 알았어 겨 들어가면 안 되니 문 막고 있지 말고. 좋아. 근데 금액 얼마 받냐? 8원 받아 그냥? 여, 인분만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좋아. 빨리 가. 일단은 써야죠 뭐. 일단은 게 아니라. 사실 얘 바실레스크는 보호 걸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저기는 알아서 여기도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여긴 없네요. 돌아 그냥. 안 통하죠 보호해서. 잡아. 괜히 긁어부수는 내지 말고 잡아. 뭐 7천짜리인데 이 좋은 거를. 좋아 달달하죠. 석화 뭐 그냥 둘까? 어차피 릴레 마법 이제 쓸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지팡이도 많은데 뭐. 지팡이 써. 어디 있느냐? 저게 스펜단가? 검은 오팔. 아 이거 이거구나. 가자.
물론 저것도 갖고 가야지. 당연한 거지. 놓칠 수 없지. 아 이게 뭐냐. 갑시다. 스팸 보석. 스로는 다음 기회로 봐주겠어. 석화가 쓸 일이 별로 없다. 나중 가면 이제 발스토 2 정도 되면 석화를 거는 저게 나오긴 하는데 마법에 석화가 있기 때문에. 근데 뭐 딱히 그렇잖아. 갑시다. 중요한 전투에서 하나든 임무를 쓰니까 딱히 필요도 없고. 여기였나요? 이 여관이었나? 예언자 각시르. 과연 어둠을 거닐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합니다. 숨 조사하러 가죠. 너 멀다. 올라가라. 아 너무 경치 짠데. 발덕의 원은 진짜 이게 다 솔직히 이게 재밌는 게임인데 경치 너무 짜. 아, 상한도 높은 마당. 너무 짜. 야 바실리스크가 7000이었는데 근데 바실리스크를 잡아먹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이득이라고 보자. 난 역시 한 3-4인팟이 좋아. 6인팟까지 할 정도로 게임이 어렵지도 않고. 엔틸리스 풀썸. 오 얘야. 오 난 하퍼즈의 일원인 엔틸리스 풀썸이야. 자네 양부의 고라이온의 친구. 자네들 친구이지. 반갑습니다. 자이라가 잘 보살피던 게 자네 아버지였던 어둠으로부터 멀리 할 수 있었나 보네. 그래 바로 그 어둠이 자네를 죽일 뻔했지. 엘탄 공작을 믿게나. 그들은 우리의 친구이며. 근데 나를 죽인 거야? 이 독한 새끼 저거. 가능한 아이언 스론을 수사하는데 도움을 아끼지 않을 걸세. 그 왜 글로 들어가세요? 아저씨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닙니까? 잠깐 글로 들어갈 정도 아니라고 보는데? 도와주려고 들어오려고 그런 건가? 다 죽이러 왔는데 어떻게 뭐 할 말 있나? 어 이미 박살나있죠? 사례북의 추종자들 이제 드디어 흑막에 대해서 나옵니다. 틀림없이 그들을 만나게 될 거라고 확신하오. 이제 부디 날 내버려 둘 것을 간청하오. 여기에 잠시라도 더 머무느니 손목을 부르뜯겠소. 미쳤나? 졸라 약해. 65야. 야 발더기까지 와서 65짜리를 상냥해야 돼 내가? 아, 버프 좀 걸지마. 이제 싸울 것 같으니까 버프 걸고 시작하죠 그냥. 나갔다 오면 되니까 뭐. 죽인 다음에 나갔다 오면 되잖아 필요하면은. 내가 가장 원하는 3대 버프는 걸어준다. 대처 깔끔하게 쓸어버려야겠구만. 원거리 공격은 의미가 없지. 방패가 몇 장인데. 어? 방패만 다섯 장이야. 올라갑시다. 강력하네요.
우리 편이 될 만할 수도 있군요. 뭐야, 왜 이렇게 적이 없어? 가자. 갑시다. 들어갑시다. 데스터니 건. 협상 가시겠군요. 명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소. 그렇소. 부가 풀려버렸소. 빨리 가자. 빨리 얼마 안 남았어. 다 보여. 예전에 여기서 층마다 소환수 소환하고 그랬었는데 여기 꽤 세거든요. 여기 꽤 세기 때문에 가 소환수 소환해서 소환수를 줄이고 그랬었는데. 무조리 처부서 주겠다. 이제 법사를 먼저 골라야죠. 사실 여기서는 이제 자기 버프를 써버리면은 내가 이제 버프 해제를 해서 해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아침에 말했던 것처럼 가겠습니다. 잡았고. 너도 법사냐? 법사를 외모로 구분할 수가 없어. 아 지금 뭔가 쓴 것 같은데 진실된 시야 먼저 쓰겠습니다. 일단 투명을 썼기 때문에 한 라운드를 이제 투명을 써버린 거죠. 진실된 시야 썼구나. 일라이. 아 그런 버프 계통은 의미가 아야 아이 아심. 한타까지 해줘야겠다. 감속 걸어줘. 근데 원거리도 은근히 들 나와가지고 쓰기 너무 좋은데? 저 녀석한테 걸어. 야 안 통하지. 화저 지금 몇인데? 칼리드는 살짝 위험한 것 같은데? 좋아요. 가루도시가 아니야 원거리 무시해도 돼. 방패 들어서 튼튼해 보이지만 방패 그렇게 차이 안 나거든요. 근데 원거리는 나 방패가 다섯 장이기 때문에 데미지가 안 들어오죠. 파멸도 걸려 있고요. 감속 걸려 있고요. 이 게임은 사실 판금 입으면은 원거리나 근거리랑 비슷하기 때문에 탱킹력이 바깥 아이템 안 되지. 감속 걸려 있는데 파멸까지 걸려 있고 깜찍하죠. 그냥 아주 너무 나약하잖아. 아 어떡할 거야 이거. 어? 와 염구를 주네? 마법 해제 무음 시전 가치관 파악. 나 가져갈까? 두루마리 방에다 넣어놔. 야 반지인가요? 좋은 거 나왔죠? 번개 화살 나왔고요. 이거는 뭐 일반일 거 아니야? 일반 전투 방식이죠. 플러스 원짜리. 천상 나왔네. 이것도 플러스 원짜리일 거고. 이거는 내가 그 식이라는 이거랑 못 챙겨서 지금 일반 투구는 의미가 없다 지금. 자 볼까? 창은 플러스 원짜리 활보고 방어도 7 쓸모없죠. 착용자는 마법이든 아니든 기동성에 영향을 주는 모든 효과에 면역이 된다. 야 정말 좋죠 이거? 얘는 가속 및 감속 중... 아 가속 면역이야? 아 그래? 그걸 그럼 안 좋지. 번개 마법봉 화염 강타. 좋은 게 많네요. 겹쳐질 순 없니? 미기한 지팡이 아껴둬. 이거 팔자. 버려. 너 못 써? 왜? 이 정도가 된 것 같아. 가속은 있어야지. 가속 세스 메인인데 뭐. 갑시다.
쟤는 왜 죽어 있는 거니? 탈돌은 할 말 있나? 돌은군. Hello. I don't want any trouble. 죽여야 될 것 같구만. 어딨어 지도자? 브루노스와 리엘타는 남쪽에서 온 우리 후원자들과 업무 협의에 들어가 캔들캡에 갔어. 어. 그래. 꺼져. 봐주겠다. 글로 나가겠다는 거는 내 봐주겠다는 의향을 무시하고 죽겠다는 것인가? 내려와라. 나와가라. 함정 있게 설마? 어, 번개화살. 어, 필요한 건데 마침 나왔네요. 리엘타. 나약한 것들 판매할 준비하자. 화살 후달리는데 슬슬. 좋아. 갑시다. 너무 싱겁게 끝났어. 지금 너무 강력해. 어. 너무 싱거워 지금. 메인 너무 쉬워. 솔직히 나 이걸로 엔딩 깰 수 있거든 지금 스펙으로. 어. 충분히 깨거든요. 이것보다 조금 약해서 깨거든 솔직히 말해서. 어. 저번에 엔딩 볼 때 이것보다 스펙 낮았어요. 지금 이 멤버 지금 이 스펙보다. 이미 나는 깨놓은 거기 때문에 스펙적으로는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놀다가 깨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 뭐야 깜찍하게 왜 그래. 이거 얘 주면 돼. 어. 얘 던져주고 최종 보조전은 아 최종 보조전은 얘기하지 말자. 이거 리서드 역할 하면 되고 저번에 그러면 자이라 먹이를 주고 이기면 돼. 이미 나는 이제 엔딩 볼 스펙 나왔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죠 이러면은. 어. 이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뭐 무리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게임의 끝을 알기 때문에. 하지만 그냥 엔딩을 볼 수는 없지. 뚜따를 했는데 내가 8레벨 한번 봐야 되지 않겠어? 야 팔라딘은 솔플로 경험치 매겨야겠다. 안되겠다 얘는. 너무 경험치 안 오른다 진짜 인간적으로. 이야기 좀 나눠도 되겠어. 당신 해치러 온게 아니야. 장치의 편이야. 아 스카이 부관이야? 진짜 그렇게 말해야지 씨. 알았네. 가는 길에 대기하고 가죠. 스카 녀석 내가 없으면 안 되는구만. 여관이 여기구만요. 어 물약 상점 있다. 저걸 이제 봤어. 어 나와. 어느 게 물약 상점이야 이거야? 아 마커 좀 애매한 데 있단 말이야. 좀 기분 나쁘게. 상위 회복 물약 없냐? 제일 비싼 물약이 방어 물약이네. 방어도 0 되는 거? 좋아보지도 않는데? 저렴 마법 방패. 오우 야 진짜야? 네 무조건 성공이라고? 어썸한데 로그스톤 비싸죠. 어 너 언제 레업했어? 너무 황송하지. 아, 얼마 안 남았다.
템포 사전은 마음에 들어. 레벨업하면 얻는 게 많아서 3레벨과 4레벨 하나씩 좋죠. 무기 숙련도까지 먹었습니다. 다 다채롭긴 하다. 육척봉, 철퇴, 도리깨, 곰봉. 도리깨 한번 갈래? 아니면은 양손 육척봉? 도리깨 가자. 오바야. 4레벨 거 풀린 거 좋네요. 사실 너는 이미 충분히 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상치료 17점, 시간 7. 좀 더 빠른 건 없냐? 시간 2. 조금 그런데. 아, 그냥 뭐 한 번에 싹 때려줄 거 없니? 공포의 망, 도톡. 아, 솔직히 독은 너무 그래. 독은 내성 가진 애가 많아. 이거 너무 좋죠? 이거는 힘만 올라가는 게 아니죠? 타코 같아진다 그러죠? 임시 생명점 얻게 되고요. 근데 이거 솔직히 쓸 정도는 아니야. 아무리 이거 쓸 정도는 아니고, 애초에 저 워리어의 타코도 중요하지만 워리어는 그게 있잖아요. 무기 기술. 무기 기술이 지금 1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자유 행동이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풀어줄 수가 있으니까. 가자. 여관 들렸다가 이제 가면 되죠. 아, 너무 재밌어. 전사는 내 취향인데 재미가 없어 솔직히. 전사 싸울 때는 되게 즐겁거든요, 든든해서. 막상 이제 마법을 써야 좀 재밌지. 만드는 맛있지. 마법을 좀 이제 보면서 해야지. 아이, 왜 돼? 저기, 나 여기 쉬러 왔는데,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아, 쉬러 왔는데 저기 바텐더 씨? 죽었나? 나 못 봤거든요? 야, 여관이잖아. 바텐더 죽었는데 어떡하라고 나한테. 아, 그냥 가자. 사제는 어차피 근데 후반 가면은 파이터 겸 사제도 다 제 역할 하기 때문에 탈진해 버렸죠. 스카야, 내가 왔다. 딜로스, 이름에서부터 딜로스가 느껴지죠. 스카 어디다 두고 왔니? Greetings, taxpayers. I am Duke Eltern, commander of the Flaming Fist. 알아낸 게 있어. Your journey has come full circle. 당신의 여행은 빙 돌아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다. 엘탄 공작은 당신에게 캔들킵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했고, 거기서 당신은 아이언스룬 지도자들 영탐해야 한다. 그도 사악하고 사악한 놈들이 훌륭한 도석을 이용했다고 사실과 집으로 가는 건 기쁜 일이다. 야야야, 잠깐만. 이럴 줄 알았어. 이래서 말 안 걸려 그랬거든요. 바로 돌려보냈죠. 밖에 있나 스카? 내가 못 봐서 그런가? 아직 반밖에 안 돌아왔는데 발루스 게이트, 지금 발루스 게이트에서 발루스 게이트로 왔는데 반밖에 안 봤다고.
이걸 쫓아내려 그러네. 독한 놈들이. That's about enough for one day. Sorted. 어디 있냐 얘? 이거 뭐야? 동전 던진 거 해설 수 있는 건가? 뭐야? 아직 여관 없냐 진짜로? 아 여기 있다. 나 쉬어줘야 돼. 나는 쉬지 않고 살아갈 수 없어. 여기였구나. Sorted. 펜더야. Right, what's this then? You want some whiskey? Hello. You rang. 가자. 스카 어디 있니? 어, 스카한테 보고해야 된다면 그냥 엘탄한테 보고하면 되는 거야? 나 그럼 다른 거 하고 오겠습니다 그냥. 어. 아 귀찮은 놈들. 이리로 갑시다. 나는 내가 원하는 퀘스트도 많이 받고 아르키온과 넴프레. 어우 진짜 많이 깼다. 진짜 많이 깼다. 마음에 들어. 너무 빨리 진행해버렸는데 이거 이제 엔딩 얼마 안 남았어. 솔직히 지금 나 바로 달려가도 엔딩 볼 거거든요. 순식간에 천천히 하겠습니다. 게임에 넣어져 있는 컨텐츠를 다 즐길 줄 알아야죠. 게이머라면. 음? 레스토랑에 가도 메뉴 나오기 전에 요리가 있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을 때 이제 식전에도 먹는 게 있고 식후에도 먹는 게 있죠. 맵 위에 있다 있냐? 아 넓죠. 데브란 사센스타. 뭐야? 뭐래? 씨. 죽어! 난 알렸어. 클로그를 써서 다 내가 모를까봐 알려주네. 오, 잘 나왔구만. 철퇴까지 나왔구만. 넣어도 넣어도. 저 보석 팔 일 없을 것 같아. 그냥 버릴까 다. 얼마 되지도 않는데. 너무 귀찮아. 무게도 많이 나가고. 보석들은 지금까지 잘 들고 있었고 여기다 봉인하겠네. 좋고요. 야 타코 5라고? 야 솔직히 타코 5면 이거 써야돼. 데미지도 지금 뭐 1인데 저거는. 근데 이거 못 뜨네. 힘이 안되네. 아 힘없진. 힘없진 녀석 이거 안되겠구만. 안돼 안돼 아니돼요. 드라콘 여관 들어가 볼까? NPC 없니? 네, NPC도 없는 비루한 여관이구만. 아 위에서부터 보자. 중간을 보면 위아래를 두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위로 다시 가겠습니다. 이거는 맵에 비해서 진행이 너무 빨라 인간적으로. 순식간에 봐버렸잖아 메인을. 바로 캔들킵으로 밴당해버렸잖아 엘탄한테. 이 더러운 살인자들 여기 있지 말아라 이러고. 한나 힘을 주는 마법사야. 뭐래 바쁜 사람한테.
장원. 아직 볼 게 많아. 이벤트가 딱 봐도 많아 지금. 너 뭐야? 아하. 인정. 너 혼자 다니고 있냐? 뭐 하냐 쟤?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또? 야 진짜 많다. 팔아야겠다 나. 가자. 동쪽으로 상업지역. 아 이동합시다. 맵에 제한이 있네요. 다행히도 이런 건 나름 센스 있는 것 같아. 맵의 크기를 키우면서 구역을 나눠놓음으로써 이제 이 약간 이제 게임을 좀 햄 이 게임 자체를 이제 몇 번 해본 사람들은 구분하기가 쉽죠. 아 물론 처음 하면 그딴 거 없지만 거기지만 아깝다 진짜. 이런 이제 명작 게임이 약간 이제 솔직히 10년 후에 나와서 사실 그래픽은 이런 거는 딱히 안 따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옛날 게임 느낌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오히려 더 좋았을 텐데 아 너무 옛날 게임이야. 인터페이스가 이제 요즘 식으로 나왔으면은 인디데이션이지만 업그레이드 된 게 별로 없어. 아 진짜 아무것도 없네 미친 게임이. 야 여기 상인 지구 아니냐? 무슨 상인도 없냐? 여기 있네. 점쟁이. 점쟁이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이 귀족들 옆에 있는 것 봐. 얘네 동두천 시장에서 떡볶이 구석에서 진짜 장사 안 되던 조그만 떡볶이 집 있었는데 되게 맛있었는데 거기. 달콤해가지고. 아직 남아있을라나? 어버랜 저택. 점쟁이밖에 없어? 이놈 형네는? 도박 천막. 내가 갈 만한 데가 아니다. 팔라딘이 갈 데가 아니야. 진 고귀한 팔라딘이 도박을 할 순 없지. 갑시다. 신한카드에서 연락이 왔네. 이동해. 여기서 좌우로 빠지면 되겠다. 맵이 넓은가 보죠? 배터린. 그렇게 막연한 퀘스트 주지 마. 내가 엔젤이 장난감으로 삼고 있는 반지를 가져온다면 그 고양이가 패트릭에 돌아올지도 모른다. 그래? 뒤지기 싫으면 조심하시오. 아, 한번 돌아봐야겠구만. 또 넣어놨구만, 또. 이벤트 받고 가고 싶은데, 저런 거는. 일단은 집을 찾아야겠죠? 가는 김에 블랙 드래곤 게이트. 이 건방진 이름 뭐야? 삼촌도 혼내줘야겠구만. 내 다음 블랙 드래곤 게이트. 참, 나 집을 아무것도 없으면서 무슨 블랙 드래곤이야. 야! 뭐야? 근데 어딨냐? 걔 삼촌 집은? 삼촌 집이라고 안 써있나? 위에다? 그냥 들어가야 하는 건가? 불안한데 좀. 헬름 사원이다. 여기 그 귀족들 나오려나? 부들부들 대주면 그렇지 들어가야지. 사제님.
어디 석화해제 두루마리를 조금 파는구만. 야, 안 내자. 가격 좀 봐. 가자. I'm on it. 야, 여기 신전도 있는데 고아들 케어 안 해주는 거야? 자식들 지 배때기가 불렀구만. 맵이 너무 야 이거 저 이거 너무 이거 눈갱이다 이 밸런스는 나머지 쓰다. 당신들은 전사로 보이는구만. 위험한 임무를 맡아주지 않겠나? 저 꺼지시오. 많이 바뀌었어. My secrets are mine alone. You know enough of me already. 풀어주기를 말해. 림프로 그가 그녀를 위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르. 나 림프 소환할 수 있죠? 왜 네가 안 하냐? 아. 도둑질 안 해. 꺼져. 도둑질을 시켜 어디서. 불쌍한 님프를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팔라딘이라고, 팔라딘. 저탑 약간 땡기는구만. 들어오지 마시오. 절로 들어가는 이벤트가 있다는 거지. 타르티스. 왜 이모한테 말 걸어? 끝났으면 좋겠어. 가자. 대체 어디 사니 이게? 쓰리 올드 캑스? 얘들아, 그만 부대 껴 있고. 그래. 평민. 불량배 냄새가 나는구만. 시골뜨기 악당 같은 냄새가 나는구만. 시비 걸러가 온 거야, 저 새끼? 가자. 벨라미. 갈래 그냥 귀찮아. 이벤트 올라가서 받고 싶지 않아. 올라가면 있는지 모르겠는데. 와, 이벤트가 없으니까 있긴 하겠지. 야, 이거 길 여기 막혀 있어? 건물로 막아놨어. 와, 웃긴다. 지금 없는 거야, 지금 여기 그뭐뭔 놈의 집이? 여긴가 본데, 그냥 이 집인가 본데. 가자. 빨리 가, 너무 멀어. 너무 멀어. 좌우로 빠지십시다, 저기 갔다가. 얘 먼저 갔다 올까? 가까우니까? 그래, 갔다 오자. 그럼 저기 까먹겠어, 내가? 아, 너 기억날 것 같은데? 브리엘 봐라. 왜 그래? 200골드 줄게요. 유일한 지식이. 아, 니 말에 저주에 걸렸어. 좀 생각해지고 도움 받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 물론이요. 로우렌트라는 곳에 머무르고 있어요. 스플러밍 스터전 여관으로 오세요. 그래. 이벤트 와야죠, 지금. 여기 웹 좁죠? 편하죠?
근데 나 걔 여간이 로우 그 눌렀던 기억은 나는데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 티끌모아 태산이더라. 그렇지 먹어. 뭔 여관에 가 있겠다는 거냐 얘는. 아 몰라 어디 아는데 가 있겠지. 돌아다니다 보면 나오겠지 뭐. 이 좁은 맵에도 없는 건 없구만요. 가봐 쭉쭉 이동해. 야 근데 아까 그 장갑 타코 올려주는 장갑 나온 거 너무 좋다. 좋은 장갑인데 길바닥 나와버렸어. 이러니까 뒤지고 싶잖아 이런 거 막. 어? 그런 거 줘버리니까 내가 막 이런 거 뒤지고 싶잖아. 또 돈 나와 또 이렇게. 잘 나와 또 이렇게 보면은 웃겨 참. 아 왜 자꾸 나와 귀찮게. 책 뭐냐? 아 뭐야? 이온스톤이냐? 아니지? 아 개수 있으니까 아니구나. 원은 이온스톤이 그냥 없나? 7원 불편. 아 봤던 데구나. 가자. 뭐 로우 여관? 일단은 그 여자애부터 해결해주고 케어해주고. 여기 로우 여관 있니? 없지? 드라콘 여관. 키티의 반지가 있으면은 키티를 데려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애들 집에 쳐들어가면 되게 무섭겠다 솔직히. 야 연장 들고 있는 거 봐라. 베렌이 암자리에 있는 게 신상이 좋다는 걸 깨닫고 있죠 지금 본능적으로. 말도 못 걸고 있죠 지금. 집 뒤지고 있는데 막. 가소의 기름 잠겨있다. 올라가. 반지 먹음. 야 침대 크다 야. 잠자는 엘프. 저기요? 저기요? 민스크 데려와야 되니? 야 드루이드루 어떻게 쇼 붙일 수 없나? 야 베렌 어떻게 케어해주고 가야되는 거 아니냐? 여자같이 생겼어 얘는. 뭐, 그 남자였죠? 좀 죽여볼까? 아니야 야 그 나 반지 가지고 봐주고 있는데 그냥 가면 될까? 반지 갖고 있으니까. 아 찾았군요. 아 갖고만 있으면 돼? 조심해라 꼬마야. 웬일로 좋은 일을 했냐. 근데 좋은 일 했는데 뭐 영상 안 올라가. 이거 마을 사람들도 고아라고 다 실시하고 있어서 그런가 봐. 게임 스타일 한번 어썸하죠. 뭐 어디 로우 뭐? 가자. 다 돌았다 무려. 오늘 발사기 다 돌을 줄 몰랐어. 난 며칠 걸릴 줄 알았는데. 와 일로 갈 수 있구나. 몰랐어. 아 전에 갔었던 것 같긴 하다.
나 몰랐어 이번에는. 까먹고 있었어. 둘러봐야지 갈 수 있으면은. 다른 데도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아 여기만 되겠지. 아 맵 구성 좀 봐. 역겹죠? 와 심지어 넓어. 어 극혐. I'm on it. 야 니가 가 에들리. 넌 절로 가. 다 뒤져봐. 세븐 선저나 상인 연맹 특히 안 좋지요. 바르시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돕는다고 들었어요. 약간 사례금이에요. 제발 저희 보호자를 그의 집에서 만나주겠어요. 주인 집으로 일단 가봐. 아씨 불편하게 퀘스트를 위아래로 줘버렸네. 저기로 가면 된다. 돈 사라졌네? 아 상업 상회 퀘스트 나올 것 같아서 왠지 말 걸려 그랬는데. 아 성급해. 자 보여봐. 숙녀의 전당. 여성 공간인가? 숙녀 먼저 가세요. 아줌마 숙녀가 아닌가? 이모인이 숙녀인가? 빨리 들어가 혼자서. 혼자서는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야? 표하구만. 소녀 맞냐? 숙녀 맞냐? 뭐야? 간다. 이렇게 그런 거 들고 있냐 무섭게. 가자. 빨리 해결해 주고 그 여관 가서 저주도 풀어주고 이것저것 하고 갑시다. 좋은 일 많이 하네요. 이벤트가 사실 더 많은데 좀 걸르면서 하고 있습니다. 한 구역당 한두 개씩만 보면 될 것 같아서. 어 티몰의 종복입니다. 트레메인 벨데아르 바르시. 아 맞아 물의 여왕 거기죠? 항구 아래죠? 아이언스로 아래. 왜 널 안 도와주는 거야? 타락해서 그래? 당신을 돕겠소. 가자! 여관이 먼저다. 순서가 있는 법. 방정하기 전까지 다 여기 완료하고 싶은데, 그리고 발러스 게이트 저 메인 들어가가지고 싹 깔끔하게 끝내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그런 의도가 있긴 하거든요. 아 여기선 그만 받고 싶어 퀘스트. 뭐 나오지 마. 좋아. 아 절로 돌아가야 되네 내가. 일로 갈 걸. 가. 아 일로 갈까 그냥? 똑같네 가도. 일로 와봐. 그 강력 사악한 법사를 해치우고 진행을 하도록 하죠. 로우 랜턴에 있다. 로우 랜턴 어딘데? 여기 아니잖아. 그쵸? 올라가. 항구도 아니지. 항구는 그 조팔매? 어쨌든 거기니까.
정해져 있네. 그러면은 여긴가 보네. 아님? 잠깐만, 아니야? 어디야 그러면은? 나 본 데 아니야? 나 맞고 본 거 같은데? 말해. 뭔 일이야? 로센더야, 당신에게 우리를 알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 신고를 듣지 않으면 자주 보게 될 테니까 아이오스를 파멸시키려 적극적인 행동을 했다는 걸 알고 있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시오. 고용되어 있었어 우리는. 그것들이 혼날라고. 28원. I've done had enough of this. Spit sorted. I'll do my best. You right, what's this then? I can't. I'm gone. Go on then. 빠르다. Right, what's this then? 상점이다. 로 거기 어디였지? 그러면 딸인가 아들 보고 찾으러 갈까? 종구 좀 줘봐. 아, 종구 별것도 없어 진짜. 탄에라도 좀 팔면 안 되냐? 12만 원 됐어. 돈 쓰러 왔는데 3만 원이 늘었어. 어떻게 될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돈을 쓰러 왔는데 돈을 더 벌고 가잖아.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냐?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항구 갔다 가자. 아싸리 그냥. I'm on it. 여기 저 물의 여왕의 집. 난 지나오는 길에 이름을 본 것 같았는데 비슷한 거를 내가 봤던 게 아니었단 말이야? 로우랜턴이라는 데를 내가 스플러징 스터전 여관 로우랜턴에서 내가 안 갔다고? 전사 두 명만 저기 껴있던 거야? 뭐 시위하는 거야? 여기서 나왔었죠 장갑이? The storm shall take the faithful. 떠날지 말지는 내가 정한다. Yes, oh omnipresent authority figure. 가자. 건방진 녀석 다 죽여. 다 죽여.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응? 진짜 어디다 숨겨놨니? 어딨느냐? 야 뭐야? 이거 어떻게 했었지? 나 기억 안 나 진짜로. 잠깐만. 걸어가야 다시? 두 배속으로 간다. 물의 여왕 맞잖아. 아 거기 그만 낑겨.
sorted. 설득해서 들어가야겠다. 안 되겠다. 아 저기요. 아저씨, 아줌마. 여기 있는 거 맞냐? 잠깐만. 야, 아 너무하네 진짜. 어떻게 했었지? 나 전에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여기서 대화해서 풀어나가는 거 아니었나? 아니면 그냥 관계 없던 거였나? 촉지도 뭐 없고 그냥 육촉봉밖에 없어. 기억이 안 나는데 나 진짜로. 어 왔다 왔다 왔다. 어 줘 그냥. 나 그냥 돈 받고 가져간다 그냥. 귀찮다 이거. 너무 귀찮다. 진행을 하기엔 너무 귀찮다. 2,000원? 돈 쓸 곳이 필요했어. 잘 됐어. 가자. 2,000원 껌값이야. 어디였니? 여기였니? I'm on it. 여기였죠? 그 로우가 여기 없네. 위쪽으로 가야 되나? 되게 가까운 줄 알았는데 나는. 되게 가까운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던 데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천천히 가라. 아 예 시체. You roll your dice and you take your chances. 살아 있구나. 어떻게 된 거야? 눈앞이 캄캄해져. 크으, 야들 내가 구해. 야 보상은요? 이 새끼 어디 갔어? Sorted. Please help. It's a wasted life. 오 대형 방패. 오 2,000원? 5,000 경험치. 야 좋은 거 나온 거 같다. 잘했다 야. 유성의 대형 방패. 오 야 대형 방패. 먼 거리 오. 와 푸짐하다 푸짐해. 쟤 못 끼냐 저거? 아 못 끼네. 미개한 녀석. 너도 플러스 1이지? 됐어 그러면은. 버려. 좋은 거 나왔죠? 경험치도 많이 먹었고 5,000이면은 바실리스크보다 약간 후달리지만 5,000 먹고도 레벨업 못한 정말 500밖에 안 들어온 거냐 설마? 뭐야 900 아니었어? 5,000 들어왔으면은 적보다 높아야 되지 않나? 레벨업은 안 돼도? 방종할 시간이 됐지만 마지막 맵까지 일단 갔다 가죠. 왜 내가 네 프렌드인지 모르겠는데. 좀 맵 작았으면 좋겠다 이번에. 야 뭐 해봐. 한 번에 해결하자. 귀찮다.
Spit it out. Right, what's this, I've done had enough. None are better. Nature for the group. 한 번에 싹 훑어봐. 야, 아주 빠르다 빨라. I'll do my best. What you want? You sorted. 다 밝혔냐? 여기도 없네? 그 로운지 나발인지? 사유지. 야, 그러면 어디야? 잠깐만, 여기 게스트 안 받아. 귀찮아. 아, 이름이 따로 써있었나? 주점이라고 써있던데 중에? 어, 그래서 내가 봤었나? 일단 내려가봐. 주점이라고, 그냥 일반 주점이라고 써있었던 그곳에 그 로우 저렇게 이름 써있었나 보다. 어, 그랬다면 내가 이해를 하지. 여긴 아닌 것 같은데? 아, 여긴 이올드잖아. 주점 겸 여관이라고 써있는데. Just about seen enough waking. 설마 여긴 아닐 거야. 어, 여기는 씨, 내가 찾을 수가 없는데. 진짜 여기면은. I'm getting a little sleepy. Right, what's this then? 항구 안 돼. 일반 주점이라고 써 있는 데서 이런데. 이름 안 써 있냐? 아, 뭐가 이러냐? 아, 내려와봐. 창고, 집, 상점. 갔다 와. 어둠을 밝혀놔. 귀찮아. 검색해야 되나? 아, 나 분명히 본 것 같은데? 근처야, 내 생각에는. What's this then? Low Lantern이 어디였지? Baldur's Gate Low Lantern. 아, 저거 항구에 있었어? 항구에 로우랜턴. 아, 잠깐만. 거긴가 거기 그 배. 배 아니었나? 배 안. 여기가 로우랜턴이었나? 잠깐만요. 아, 여기였구나. 아. 아, 저 저기서 봤지. 아, 이거 안 되겠구만. 다음에 가서 제가 깨도록 하죠. 발루스 게이트 다 봤네요. 저것만 보고 얘기해서 나가면 되겠네. 아르케온 네임플레이는 관심 없고. 관계되지 말래잖아. 관계 안 돼. 자, 저기 가서 이제 저주 풀어주고 다음에 이제 메인 이어서 나가면 되겠습니다. 금방 끝날 것 같죠? 비교적 키자마자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한숨 자두자.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2부에서 뵙도록 하죠. 빨리 꺼져봐. 아, 배고파.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아, 요즘 이제 아침에 약간 징징대긴 했는데 댓글도 많이 활성화돼서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시청해주셔서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도록 하죠.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뿅!